경남 진주한 농촌 지역 중학교. 이 학교 2학생은 체육 시간 한 남자 교사의 집중적인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엉덩이가 크니까 고로 맞춰도 된다.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막 나 가슴도 맞추라고. 다른 학생들도 상습적인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욕설은 그냥 맨날 들었던 것 같은데 다른 애들한테는 그냥 욕도 하고 너가 잡배냐 정신이냐. 특히 이 학생들은 일상적인 성희롱성 발언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사무실에 불러내서 저한테 다리 예쁘니까 그냥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지금 섹시하다라는 말도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학부모들에게는 학생 말만 믿지 말라며 교사를 두둔했습니다. 이 양반은 적응하는 수업만큼은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더니 교장은 피해 학생들 앞으로 해당 교사를 데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얘 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사과 받아주실 거면 동의하시면 박수 주세요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앉혔어요.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이번엔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했고 피해 학생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면서 교사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만 권고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아이들은 용기를 냈고 이 교사가 특정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왔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그 저보고 맨날 사랑한다 그러고 너 키 못 간다 이러면서 그랬었죠.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고 학교는 성학대 혐의로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